그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의견을 내고 그리고 그낸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민주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참여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우리 정치 과정에 이제 등장하게 된 거는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참여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 정치에 있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제 정치 과정에 담아낸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이제 반영하는 형태로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그 흔하게 쓰인 말이 이제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시민단체가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그 시민단체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참여라는 참여정치,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이 이제 많이 쓰였는데, 근데 이제 이 참여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이제 한계랄까 이제 그런 거는 그말 그대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다중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결집하는 형식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그것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참여에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수,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내용의 질적인 차이와 그 질적인 차이를 어떻게 질적인 차이를 어떻게 이렇게 그 정치적인 내용으로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적인 차이의 형성적 의미가 제대로 그런 내용을 제대로 포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참여민주주의로부터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수기를 중시하는 숙려, 그러니까 함께 생각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분해내고, 그리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그 공통점을 국정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전뭐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숙의 민주주의, 토의 민주주의를 참여 민주주의의 넓은 틀 안에서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참여 민주주의가 갖고 있었던 한계, 그러니까 수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단체들이 그걸 대변한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 다양성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담아낼 것이냐, 그리고 단순한 그 머릿수 채우기보다는 어떻게 그 내용을 그 형성해낼 것이냐,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그 변동해 오고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서 참여민주주의하고는 다르게 뭐 숙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뭐 다양한 용어로 쓰이긴 한데, 그런 쪽으로 이동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참여민주주의가 참여 그리고 다수 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숙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에서는 다양성과 차이, 그리고 그 합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 형성과 그리고 숙려,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학습하는 이런 숙려 과정을 상당히 중시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저는 뭐 우리 사회도 그런 숙의민주주의, 토론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공론장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게 뭐 직접 민주주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어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다수결에 의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 직접 민주주의 모든 사람한테 1인 1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 현대 사회, 그러니까 옛날 사회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그 다양성을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면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런 숙의 민주주의, 토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동등한 표를 주느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직접 민주주의하고 이제 관련은 있지만 이렇게 주는 포인트가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뭐 마을 단위나 이런 데서 생활 과정에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는 관계없지만 국가적인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공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역시 자발성에 기반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내용을 형성하는 그런 방향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한국 공론 포럼이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게 국회 소속 단체로 돼 있어요. 2019년에 이제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데 사람들이 묻죠. 왜 행정부에다가 보통은 단체 등록을 하는데 한국 공론 포럼은 왜 국회에다 했느냐고. 그러면 이제 저는 원래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격이 뭔가요? 그건 집행이라는 거잖아요. 집행 관련된 단체, 그 정부 기구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일을 하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는 쪽보다는 그 결정된 내용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 주로 하는 과제도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이 실제로 파트너로 삼아야 될 거는 오히려 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 쪽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국민 의사를 형성하는 데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리 공론장을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자족적인 공론장이라면 뭐 상관없지만 결국은 공론장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논의된 것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라고 하는 국가 기구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 사이에 긴장은 유지하더라도 어쨌든 그 과정은 굉장히 그 존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모아진 소위 말하는 공론을 국회라고 하는 민의 전당을 통해서 관철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로 국회에다 이제 공론 포럼을 등록을 하게 됐고요. 뭐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막 활동을 이제 전개해 가는 상황이죠. 작년에는 국회에서 이제 저희들은 단체 베이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그 이슈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논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숙려된 논의를 통해서 내용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내용을 공공기관에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작년에는 주로 이제 작년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우리가 그 공론장을 연다고 할때 공론장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이냐, 공론장 운영에 있어서의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공론장, 공론장의 기준을 만드는 공론장을 열었었고, 청년 문제를 좀 다뤘었죠. 근데 청년 문제를 뭐 세대 갈등의 측면 그런 게 아니라 청년 내부에
청년들 내부의 칸막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상호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청년들 내부의 다양한 칸막이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공론장을 청년들하고 함께 열었었고, 올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움은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공공의료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공론장을 열어서 사람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국가에 전달하는 그런 공론장을 지금 이제 열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뭐그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색이라면 그거죠.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기본적인 단위가 이미 개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의견이 엘리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아진 개인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중의 의견을 충분한 정보와 논의를 통해서 결집하고 그 결집된 의견을 공공기관에 전달하고 또그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근데 이제 이 국가 중심의 공론화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공론장의 의제, 논의 주제, 그 다음에 진행 방식, 그 다음에 결과의 활용, 이것을 공중이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중은 그냥 동원되는 거죠. 역시 참여민주주의 방식으로 동원되는 것이고, 논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국가에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국가가 주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심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형성해서 그것을 사회적인 압력, 국가에 대한 압력으로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 원래 공론장의 의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시민 중심의 공론장, 자발적인 공론장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발적인 공론장,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려면, 그건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대해서 시민들의 모아진 의견을 관철시킨다라고 하는 권력에 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자족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족적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족적으로 뭐 마을 단위에서 뭐 이렇게 공론화 할수 있죠. 공론장 만들어서 할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영향이 그 내부에서 그치고 말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아무리 작은 공론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타깃은 국가 권력에 압력을 행사하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목표를 항상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를 이제 총괄 제가 진행을 1월부터 7월까지 쭉 했는데, 우리 사회가 풀지 못했었던 실제로 자발적인 공론장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죠. 물론 이제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라고 하는 거는 제안자는 경남도지사지만,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형성하는 전 과정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사람들을 공론장을 구성할 때 공공사업에서 어떻게 하나요?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뭐 소위 추첨제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추첨제에는 사람들이
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을 때는 추첨이라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이제 개개별로 특징이 그 다양성이 굉장히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추첨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빨주노 그 무지개색 일곱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그게 하나가 그 일곱 가지 색깔을 대변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무작위 추출 그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차이를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보면 공론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참여자를 중심으로 구성을 이제 해야지 되는데 요번 공론화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자신이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 자기 주제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주제가 아니라 국가가 준 의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공공의료라고 하는 거는 자기 주제잖아요. 자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제인 한은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논의 과정이 굉장히 굉장히 열기 있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논의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때 상당히 그 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숙의 민주주의, 토론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게 민주주의의 질적인 발전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계기가 됐죠. (웃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한창인 상황에서 또 공공의료에 관해서 정부하고 의료계하고 지금 극심한 갈등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근데 공공의료는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은 한 달에 몇만 원씩 그 의료비를 내요. 다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 의료라고 하는 거는 모두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저 그 의료계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나요? 물론 부분적으로 대표하겠죠. 그런가 하면 정부의 저런 정책이 국민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뭐 정부가 잘했느니 의료계가 잘했느니 이렇게 심판자 입장에서 훈수 두는 정치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다양한 국민의 뜻을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너네 단체하고는 다르게 우리 국민은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공공의료에 대한 공공의료의 방향과 원칙에 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의료 분야는 굉장히 전문성이 강한 건데 그게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아주 뭐 암을 고치는데 어떤 약을 써야 될 것인가는 결정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우리 사회의 창궐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 공공의료가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는 오히려 전문가보다 이렇게 공론장에 모인 공중들이 어느 정도 정보와 이렇게 그
그 논의 과정 또 수기 과정이 존재한다면 저는 상당히 질 높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항상 현장에서 그런 걸 확인을 해왔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하는 과정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항상 굉장히 질 좋은 내용을 형성을 해요. 그게 안 될 때는 그런 과정을 설계한 사람의 설계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잘 설계를 하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일상적인 주제, 내 삶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공론장을 이제 만들어 가야죠. 공론장의 주인이 돼야죠. 투표의 주인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런 다양한 그 생활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공론장의 주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런 시민이 됩시다.